했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저기 앞에서 듣고 막 네. 원래 쇼파가 저기 있었어요. 아, 그렇죠. 네. 네. 앉으시면 되고요. 네. 되게 네. 큰 집인 줄 알잖아. 네. 그럼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마시고.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네. 이름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아니 성씨만. 성씨만. 방간. 아, 불러주세요. 네. 방갈. 방 어디 방씨? 남양 방갈. 남양 방갈. 네. 방시어가 같아. 하늘도 똑같아. 네. 임. 성품은 참 확실하시네. 성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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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뭐 안 착하다 뭐 하나 할 순 없고 성품은 참 착하시네. 그 착한 성품대로 밀고는 나가시면서 살아야 돼. 오해의 수전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건 내가 한 만큼 인정을 못 받고 내가 한 만큼 내가 노력하고 일군 만큼 남들이 내 거를 앞에서 조금은 가져가는 수준이 좀 없지 않아 많아. 네. 어, 나는 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우리 남양 방씨 자손이 그렇다고 막 머리를 쓰고 사기를 치고 산다는 게 아니라 똑똑하다 생각하고 사람들이 아 그래 노력하면 이렇게 이렇게 간다고 하고 근데 옆에 너무 사자들이 너무 많아. 약자 그 약 그러니까 뭐지 약사 간 예. 사람들이 좀 많이 있다. 예. 좀 약은 사람들. 그러다 보니. 내가 할 소리를 좀 못할 때도 좀 많고 앞에서 내가 진짜 사방팔방 뛰어다니고 머리를 조아림고 머리를 써가면서 어? 한 이럴거내고 알아내고 뭔가 해낸 것들을 앞에서 조금 갑이라 그래야 되겠지? 네. 우리가 요즘 갑을이 있잖아요? 그렇죠. 갑질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옆에 좀 많다라는 얘긴 거야. 그러더니 내가 마음이 답답해.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며 내가 이렇게 언제까지 살아야 되며 내가 나한테는 어떤 운이 있는지 또 내가 아 정말 나 뭐 해먹는 게 나한테 진짜 대박을 칠 수 있는지 응? 뭐 그런 것들이 좀 몸으로 행동으로 나오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울기가 화기가 많이 내가 답답해 울기가 화기가 많이 나온다고 한다 남양은 방시에서 자손아 응? 그러다 보니 이를 안 물어야 되고 눈을 똑바로 뜨고 있어야 된다 그동안에는 그래도 내가 어디 가서나 내가 주어진 일에는 인정을 못 받지는 않아. 응? 그렇게 막 일을 못한 스타일은 아니야. 근데 기회. 그리고 백. 그게 신령이 백이든 인간이 백이든 조상이 백이든 백이 운이 그렇게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 오르다가 내리고 크다가 내려가고 오르다가 내리고 근데 사람이 안 올랐으면 그 맛을 안 봤으면 네 그거를 몰랐으면 그냥 그대로 나도 무던하게 내 착한 성실함 갖고 살아갈 텐데 맛을 봐버리니 그 맛을 못 잊다 보니 다시 한 번 더 꿈을 꾸고 다시 한 번 더 나도 내가 내 성격이 내 성품이 아닌 거를 자꾸 눈여겨보고 자꾸 귀 기울이고 자꾸 갑갑증만 느껴버린다는 얘기인 거야 우리 남양 방씨 자손은 지금 그게 제일 고 방석에 있듯이 내 몸 앞에 나 혼자 지금 있다는 뜻이야 이해하셨죠? 네. 그러다 보니 신곡이 답답해 형국이 그리고 뭔가 확 하고 눈에 보여야 되고 뭔가 확 하고 이래야 되는데 차라리 사고라도 나서 내가 병원에 확 하고 누우면은 아 나 아프다 이러고 그냥 하, 놓겠는데 그게 아니야 응급실청 은근한 잔잔한 병, 예를 들어 병이 있다면 은근한 잔잔한 사람 죽이는 거 놓지도 못하게 만드는 응? 2, 3년 동안은 그래도 번이 못 번이 해도 까먹은 것도 있고 번 것도 있고 아니 미안해 아 웃는 게 아니라 본인 조상이 그렇대 어? 아니 애기가 우리 자손이 뛰어본다고 뛰어보는데
이것들은 나보다도 더 머리 좋은 것들이 나를 가지고 나서 휘감고 휘두르니 속이 답답하시단다. 응? 정말로.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자꾸 이 사람들만 만나고 있으니 다이렉으로 못 가다 보니 크지를 못하고 연출이 안 되는 거야. 응? 자꾸 내가 이 사람들만 만나고 있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 이 단계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커피가 두 잔이라서 그래요. 단계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나라는 남양 방시의 자손이 지금 심정은 그렇게 못난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막 운이 없지는 않아요. 응? 몇 살이세요 지금? 42요. 뱀띠요. 70년. 됐어요. 동지달, 서달, 그러니까 음력으로 11월, 12월, 그리고 내년 기해년으로 들어올 적에 4월, 5월 잘 넘겨. 근데 동지달, 서달을 잘 넘기고 나면 4월, 5월이 나한테는 어떤 사람, 기회가 될 수 있어. 들어. 있던 사람이다. 있던 사람으로 연관이 되든 들어와. 너는 그 기회를 잡아야 된대. 그 음력으로 될 수도 있어. 일단 그래도 동지. 그치. 동지달, 서달 잘 넘기라 이거야. 현혹되지 말고 뭘 선택도 하지 말고 뭐를 확 버리지도 말고 뭘 확 하고 가지도 말고 지금 그럴 수도 없는 수준이야. 그냥 그냥 무르듯이 내가 이렇게 담타듯이 이렇게 넘어가야 돼. 지금 뭘 하나 딱 선택해서 막 고민이 있어서 이걸 내가 연구를 해갖고 그거를 돈을 확 챙길까? 뭐 이게 아니라 내가 사업가의 오너는 못됐지언정 사업가의 오너의 옆에서 치켜 세워줄 수 있는 그 자리로 갔었어야 되는 거야. 그냥 회장님 따로 있고 내가 대표이사 마냐? 옆에서 그지 서포터 해주고 이걸로 갔었어야 되는데 조금 정신이 혼동하고 상황에 부딪히다 보니 응? 머리를 들쓰고 계신데 조금 더 옆을 봐. 사람을 보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뭘 생각을 할까? 내가 지금 당장 아니지만 어떤 사업권에 있어 어떤 영업권에 있어서 어떤 모든 거에 있어서 이 사람한테 이렇게 갖고 어필하고 브리핑하고 미팅을 갖고 가졌을 때 이 사람한테 내가 설득력이 얼마나 있나.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셔. 그래서 입에 내가 아는 게 가장 지식이 많지만 내 아는 지식이 나를 망가뜨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우기지 말고 겸손하게. 그치. 겸손하되 사람들이 말을 정보를 빨리빨리 얻어. 그래서 그 소스를 내가 먼저 치는 거야. 캐치 프라이스만 빨리 가. 그럼 그 사람들의 말만 듣고 이렇고 이렇고 한 발 늦어 늘. 늘 한 발 늦으신데. 응? 직장으로 다녀서 내가 월급쟁이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못 돼. 꿈이야 망이 아직 가슴속에 조금 아직 안 꺼졌어. 아직까지 심장이 뛰고 있으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 내년에 들어오는 상계나 잘 걷어내. 그러고 나면 사람 복을 얻어야 된다. 돈 복을 먼저 쫓지 말고 사람 복을 얻어. 그럼 그게 돈이야. 본인은 내가 자리를만 올라가면 돈은 알아서 내가 굴릴 수 있어. 정말로 어디 뭐 세부적이든 뭐든 뭐든 내가 위치만 그럼 만들면 위치만 만들면 위치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나한테 들어오게끔 또 나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자꾸 이 앞전에 사람들이 자꾸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좀 너 좀 비켜봐 나 지금 여기 좀 보게 라고 해서 이 사람을 조금 치울 수 있는 그런 삼재풀이 XR풀이 조금 해놓고 귀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비방비법을 좀 가지시며 그래도 내가 아직까지는 남들한테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요만큼의 부푼 꿈이 요것만 됐으면인데 그게 참 힘들지? 그게 힘들죠. 아이고야. 술 드세요? 지금은 제대로 안 먹어요. 많이 먹지만 못 따라가 체력이. 이 소화 기능이 있어서 아직 이 간 많이 조심하셔야 되고 위쪽으로 좀 많이 조심하셔. 안으로 늘 많이 생각하고 품고 사시는 분입니다. 많은 걸 생각하고 또 내가 이 말을 하기까지도 많이 스스로가 점검도 하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한다는 뜻인 거야. 그 부분에서 한 발 늦지 말고 조금 더 나를 아침이라면 하다못해 남자 비비도 있잖아. 아, 저 사람 왠지 믿음이 갈 것 같아. 이래서 조금 더 나의 행실, 나의 말투 엄별을 받고 11월, 12월은 그냥 가만히 계셔. 그리고 내가
2년 전에 생각했던 프로젝트라든가 2년 전에 만났던 어떤 귀인 건들 예. 귀인들 잘 생각해서 두들겨라. 응? 알겠습니다. 2년 전이면 올해 내년 전년 아니면 2016년 그치 16년 네. 그리고 16년 막바지 그러니까 후반쯤에 만나신 분들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생각을 했다던가 뭔가 프로젝트라든가 뭔가 이제 뭐 어떤 건에 대해서 그런 게 있고 생각을 했는데 무산이 됐다든가 아니면 얘기를 꺼냈는데 그게 아직 시국적으로 안 맞아 떨어져서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생각을 해도 그쪽 라인을 자꾸 식사라도 하든 뭐 커피라도 하든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나는 놓지 않고 연구를 하고 있다 두들기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자꾸 줘버릇 해봐봐. 그러니까 그 귀인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연관을 해서 그 사람하고 더 인연을 더 많이 만들려고 깊게요. 만들어봐.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딱 들어오지 않아도 네. 그 사람이 누군가가 연결을 해줘서 자리를 하다 보면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분명히 있을 거야. 예. 있다니까. 예. 그러니 그걸 머리를 잘 써. 저도 딱. 내가 얘기하니까 돈이 있어요. 그치? 얘기하니까 딱 있지. 네. 그러니 너무 급하게는 가지 마셔라. 그 사람은 내 귀인으로 만들어. 그러니 내가 비방비법이라도 쳐놓고 또 나한테 이 사람이 귀인으로 오게끔 만들어 놓는 길로를 가. 그러고 나면 3년 안쪽으로 뭐 방송이면 어쩔 수 없어. 건방 떨 일이 있다. 그 얘기가 나와. 그러니 그 건방은 내려. 접어둬요. 그럼. 사람이 크면 클수록 기회를 잡으면 잡을수록 나는 아닙니다 하고 가야 되는 거야. 숨겨 그 자리 올라갈 때까지는 너무 많이 옆에서 좀 법석들을 너무 좀 많이 떨었어. 허황된 것들 그렇게 좀 사람들이 자기 말에 책임을 못 지는 사람들이 조금 많아서 이제 사람이 분별이 되실 겁니다. 네. 그러니 올해 동짓달 섣달 잘 내시고 그리고 내년 4월 5월이라 가서 그래도 그 사람이 어떤 내가 놓지 않고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 접촉을 하다 보면 나한테 귀해적인 게 탁 하고 스타트가 아니라 다시 한번 뭐 이렇게 가보지 한번 알아보지 근데 나는 준비를 했어 제가 안 그래도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 이 친구 봐라 다시 한번 내가 인정을 받는 거야 인정이 떨어져서 그래 네. 사람들한테 또 궁금하시면 제가 좀 연애운 그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제가 딱 들어가지고 그쪽도 있고 남자는 이거 먼저 자 여자 사업은 제가 그걸 안 했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때 한 명 딱 떠올랐어요. 귀인. 그런데 그분이 이제 지금 해외를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저도 이제 내년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는지 그게 4월이니까 음력으로 따지게 되면 5, 6월이 될 수 있어. 그럼 이 안에 지금 몇 개월 남았어요? 한 8개월 남았나요? 7, 8개월? 예. 이 안에 이 사람이 내가 접촉을 안 했다 그러면 접촉을 안 하는 건 어디까지 크셨는지 어디까지 가셨는지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람이 분명히 아픈 게 있을 거라고 손가락에 분명히 부족한 게 있을 거라고 그걸 서포트 해줄 수 있는 하다못해 내가 지금 운전기사라도 했어라도 이 사람 가방 들어주는 거라도 했어라도 이 사람 옆에 붙으려고 서서히 가라고 관심을 갖고 이 사람이 하는 거에 관심을 갖고 내가 초점을 두고 이 사람이 연결된 사람이라도 그 말을 하기 시작하고 존경한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언젠간 귀에 귀에 입에 입을 통해서 귀에 귀에 들어가겠지. 그러면 자리를 만들려고 머리를 쓰고 애를 쓰셔야 돼. 그게 노력이야. 예.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사기를 치고 그런 건 아니시니까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그게 가장 중요하다. 연애는 네가 알아서 하고 여자는 네가 만나서 한다. 지금 본인한테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자리 잡는 거. 그리고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게 가장 고통이고 그게 가장 근심거리라고 하셔요. 언니 힘내세요. 삼재라고 해서 뱀트들이 안 좋아. 네. 나는 내가 보는 삼재는 제가 신령님들마다 틀려서 정사생이잖아. 정사생이야. 근데 그게 맞나? 사가 좀 몰라서. 맞아. 정사생이. 정사생들이 내년에 문서는 없고 사람은 없는데 내 아픔이 있어. 그러면 내가 쓸데없는 연분으로 인해서 시간 뺏기고 할 거야. 일의 뭐든지 다. 어? 일의 뭐든지 다. 네. 나만 찍어 지금 억울하다. 이 표정을. 나만 찍어 억울하다. 그러니 괜한 신경에 분산하지 말고 일이 들어오고 일복이 들어올 땐 일에
그쪽에 그럼 다 몰두하는 거야. 거기에 운을 쓰게끔. 네. 그러다 보면 사람이, 남자는 내가 돈이 있고, 그러다 보면 남, 여자야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고, 당연히 보필 할 수도 있고. 뭐 한 여자도 못 살아가요. 저요? 연애를 안 한지 오래됐네. 한 여자는 못 살아가. 한 여자를 못 살았는데 내가 조강지를 하나를 납부고 내 한 부인한테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얘기야. 아. 그러면은 장가를 못 갔든. 자리 찾아서 좋은 여자 만나서 나 보필 좀 잘해줄 수 있는, 괜히 쓸데없는, 뭐 남자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는데, 괜히 쓸데없는 여자분도 아, 연애 언제 하나? 지금 그럴 시간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여기에서 한번 품은 꿈을 찾아봐. 그러니 네. 들어오는 삼재는 동지딸에 푸시고 네. 그리고 거기에 비방비법 조금 받아서 귀인복으로다가 그렇게 해서 내가 예방을 좀 해놔면 내가 움직이는데 그렇게 걸림돌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애쓰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대표님! 잘 찾아. 그리고 얘기하다 궁금하고 그러면 네. 영혼 가져가셔서 전화 주시. 예. 그런 건 오, 왜 그런 건 상의해야 돼. 끝났어. 네.